재료는 꿀, 가루는 옥수수 전분 가루 묻혀서 만들 건데 처음에는 되게 딱딱해요. 먹으면 이 아프겠죠. 그래서 이 딱딱한 꿀 덩어리를 3분이 늘려서 엄마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 거예요. 16,380 메가단을 만들 거예요. 너 설레임, 너 옛날에 누가 드셨다 그랬어? 너 먹느라 안 들었지? 재료는 무슨 덩어리? 가루는 무슨 가루? 이것 봐 안 들었어. 너무 맛있게 먹더라 너 아까부터. 자, 조금씩 늘려가지고 짜장면 볶듯이 꿀을 엄마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어 볼게. 자, 두 가닥, 네 가닥, 여덟, 16, 32, 64, 128, 256. 주문하실 거면 여기 가격이란 말 있어요. 고르셔서 말씀하시면 바로 드릴게요. 네, 기다리지 마세요. 고맙습니다. 어서오세요. 뭘로 살라고? 땅콩, 아몬드, 쿠폰인가? 이게 8,000? 메이비 이게 16,000 가닥인데? 어, 맞네. 골라봐. 가자, 얇게. 이걸 얼리면 가닥가닥 부서지면 더 맛있어요. 얼려서도 한번 드셔보시고 안에 견과류 여기다 넣어주세요. 너는 안 추워? 너는 안 추워? 혹시 그 사진은 없으세요? 우리 꿀타래 가까이 오세요. 주문 도와드릴게요. 현금 있으면 거슬러 하세요. 3,000원. 좀 털고 드셔야 옷이 안 묻어요. 돈에 가루가 많이 묻어요. 지금 드실 거죠? 공수 필요하세요? 얼마야? 어, 만드는 거지. 지금 만들 거니까 주변 거 한번 볼까? 네. 이쪽으로 쭉 와보시면 되겠습니다. 맛있게 드시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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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시죠?